단어 과정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It's time to. It's time to. It's time to 뒤에 무슨 시 넣는단 말이죠. It's time to 뒤에 무슨 시? 'It's time to go home' 한 무슨 뜻일까요? 그럼 'It's time to' 뒤에 무슨 시 넣으면 돼요? 하다시 넣으면 집에 갖다 줘 뭐뭐 하다라는 말을 넣으면 오케이. 자 그러면 to 뒤에 하다시 오면 이거에서 배웠는데요. to 뒤에 하다시 가면 to go home이 가지 to go home이 될 수 있는 네 가지 뜻은? 다 외우라고 했는데요? 아직 못 외웠나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카톡으로 보내놓을 테니까 잊지 말도록 하세요. 보자, 지우 카톡이. 선생님이 2 뒤에 하다시 오는 걸 하다시 대장 2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to go home이 가질 수 있는 네 가지 뜻은 뭐라예요? 고홈이 집에 가자는데 to go home이 될 수 있는 네 가지 뜻은 뭐예요? 집에 가는 것, 집에 가기 위하여, 집에 가기 위한, 집에 가서, 됐습니까? 집에 가서 편안하다. 왜 편안하다? 집에 가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너는 왜 지금 문을 열고 나가니? 집에 가기 위하여. 그 다음에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너는 무엇을 원하니? 집에 가는 것을 원한다. 무엇을 원한다? 집에 가는 것. 이건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이건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것도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 이거는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 It's time to go home. 어떤 시간이 되었다? 집에 가기 위한 시간이 되었다. 여기서는 이 뜻으로 쓰였습니다. 뭐뭐 하기 위한. It's time to 뒤에 하다시가 오면 그 to do는 세 가지 뜻 중에서 세 번째 뭐뭐 하기 위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라는 표현할 때 쓴다. watch watch. Okay, watch는 시계란 뜻도 있고 보다라는 뜻도 있으니까 문장 속에서 무슨 뜻으로 쓰일지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move 무슨 시죠? 그럼 it's time to move 하면 무슨 뜻이겠어요? it's time to move. It's time to move. 움직일 시간이다. It's time to move your body. 운동 좀 할 시간이다. 몸을 움직일 시간이다. 운동 좀 하세요. It's time to move your body. Move. Real. Real은 무슨 시죠? 어떤 시죠? 어떤 시면 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real 뭐 할까? real fish. 그럼 뭔 뜻이에요? 어떤 물고기, 어떤 뒤에 이름씨 것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the news is real.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 뉴스는 진짜다. 어떤 시 앞에 뭐 붙여서 그래서 어떻다. 어떤 시 쓰는 방법 두 가지. 오케이. 그다음 붐. 붐. 어떤 이런 걸 보고는 의성어라 합니다. 소리를 흉내내는 거. 뭐 폭발하다라는 하다시로도 쓰입니다. 붐. 뭐라고? turn down. turn down. 그러면 소리를 높이다는 turn up이겠지. turn down. turn on은 켜다고요. turn off는 끄다. 끄다겠죠. 켜다
끄다 turn off 스위치에 보면 on, off 스위치라고 있죠. 그래서 켜다 turn on 끄다 turn off 소리를 낮추다 소리를 높이다 turn up some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헤이, 네가 통문장이라 했나? 네. 그럼 시험 치고 1대1 하겠습니다. 네. 턴 온. 아까 했죠. 턴 온. 줌. 줌. 이것도 의성어고요. 볼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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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ld not. 아, could 아니에요? Could? Could not. 아, 아닐 수 있다고 미안합니다. Could not. 예. Could not. 자, 참 여기에 could를 보고 무슨 시라고 합니까? 예, 양념시예요. 그러면 could not이 들어가면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세 번째 양념시 들어간 문장이고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를 써야 되는데 반드시 원래 모습대로 쓴다 그랬어요. 원래 모습대로. 심지어 be 동사까지도 am, is, are 안 쓰고요. could not be 이런 식으로 씁니다. 양념시 뒤에는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되고 심지어 be 동사까지도 am, is, are가 아닌 be의 형태로 써야 된다. be 동사가 올 필요가 있을 때도 There is. 이것도 잘못 썼죠. 하나의라고 썼는데요. 하나의라는 뜻이면 어나 on이 하나의란 뜻이지 there is가 어떻게 하나의란 뜻입니까? there is의 핵심적인 뜻은 뭔가 있다라고 얘기할 때 쓰는 겁니다. there is 그러면 there is는 몇 개가 있다고 할 때 쓰는 거고 오늘 여러 개가 있을 때 뭐라고 한다 했죠? there are 한다 했죠. 있다란 뜻이 핵심이지 하나, 두, 여러 개 이게 핵심이 아니에요. 뭐라고? 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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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ace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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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ach other each other each other next time next time 자 next time은 어떻게 쓰냐 next time 뒤에 누가다가 옵니다. 그러면 누가 뭐뭐 하는 다음번에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next time you go 하면 무슨 뜻일까? 다음번에 네가 갈 때란 뜻이야. 다음번에 네가 갈 때 다음번에 네가 먹을 때 다음번에 네가 행복할 때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러면 누가 뭐뭐 할 하는 다음번에 이런 뜻입니다. 누가다가 옵니다. 뒤에 should not should not 예, 뭔가 하지 말라고 충고할 때 쓰는 거고요. 마찬가지 could하고 should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러면 얘 무슨 시예요? 그래서 무슨 시예요? 양념시죠. 하다시하고는 좀 다릅니다. 하다시를 도와줍니다. 뒤에는 무슨 시가 무슨 형태로 온다?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온다. 예를 들어서 그는 가서는 안 된다 할 때 원래 he 뒤에 오는 go는 이 속에 does가 들어가서 그가 간다라는 표현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그는 가서는 안 된다 할 때는 he okay, he, she, it이라도 여기에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가 아니고 원래 모습이라 했으니까 뭐가 들어가 있는 형태대로 쓴다? do가 들어가 있는 형태 그대로 쓴다. 그래서 문장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could나 should는 양념시니까 뒤에 하다시 원래 모습대로 오고요. 심지어 am, is, are, be 동사를 써야 할 때도 should not be 이런 식으로 씁니다. zap zap 의성어고요. 네. believe believe 무슨 시죠? 하다시죠? believe should should 오케이 무슨 시죠? 양념시죠. 그래서 뒤에는 하다시가 do가 들어가 있는 형태 또는 am, is, are 조차도 be에 should be, should go 이런 식으로 쓴다.
In space.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죠? Where?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 In space. 우주에. Grab. Grab. 근데 뭐 grab은 원래 이런 뜻인데요. 근데 챙기세요. 이런 뜻도 있어요. 챙기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챙기다, 준비하다. Grab. Grab이 무슨 뜻도 있다고요? 챙기다. 챙기다, 준비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Sound. Sound. Sound가 이름씨로도 쓰입니다. 무엇? 소리. 그 다음에 하다씨로 쓰입니다. 뭐한다? 소리가 나다, 들린다. Sound. 문장 속에선 이름씨인지 하다씨인지 구분하시고요. could 무슨 씨? 양념 씨니까 뒤에 하다 씨를 원래 모습대로 심지어 be 동사도 could be 했습니까? 오케이. 그는 행복하다. He's happy. 그는 행복할 수도 있다. He could be happy. 오케이. 얘가 이렇게 쓰면 안 되는 이유. 양념 씨 뒤에는 무슨 식으로 그랬고 하다 씨로 했고 얘는 어떤 시죠? 어떤 시를 하다시 만드는 방법이 바로 be를 쓰는 거죠. 오케이. 자민이가 오늘은 단어지. 네. 그러면 시험 치고 나서 준비하고 있으면 되겠. 어이, 이건 뭐죠? mean이죠. mean. 오케이. 마찬가지 하다시인지 아니면 무슨 시죠? 이 뜻이면 어떤 시죠? 어떤 사람? 못된 사람. he is mean. 그는 어떻다? 못됐다. 그렇습니까? 하다 시로 쓰였는지 어떤 시로 쓰였는지 구분하시고요. 문장 속에서 mean air 무슨 시죠? 이름 시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셀 수 없죠. 그 말은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 쓰지도 않는다. 쓰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네요. 그 공기 the air. 아까 얘기했던 그 공기 할 땐 the air. 그냥 문장 속에서 쓰이는 형태는 air나 the air. 이 두 가지 형태로만 사용이 가능하겠다. 셀 수가 없기 때문에. Shoot at. Shoot at. 그러면 shoot은 무슨 시예요? 하다시죠. 쏘다란 뜻이니까. On TV.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Where? On TV. 어디서? TV에서. Quiet. Quiet. 지금 quiet 스펠링을 모르고 있죠. 일단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어떤 조용한. 쓰는 법은 어떤 시니까 두 가지. He is quiet. Quiet room. 어떤 방? 조용한 방. 자, quiet 스펠링은 소리가 이렇게 되고 있죠. 그러면 Q가 들어갔는데 Q는 항상 뒤에 뭘 데리고 다닙니까? 오케이. 지금 스펠링을 이렇게 썼는데 영어에 이런 건 없어요. Q 뒤엔 항상 U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누가 낸 소리겠어? 그래서 Quai 됐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얘는 E, T. 그래서 Quiet입니다. Quiet. 스펠링 익히시고요. Quiet. 틀린 거 다섯 번 써서 보내주세요. Popcorn.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시고? 셀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rice 무슨 뜻이에요? pop, 쌀 이런 뜻이죠. 셀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똑같은 이유로 얘도 못 세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쓰지도 않고 이렇게 쓰지도 않고 됐습니까? 셀 수 없는 이름입니다. 오케이. 틀린 거 한번 적어 놓을게요. 앉을까요? 바로 한번.